공부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쪽으로 오셨는지 한번 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필요합니다. 얼굴 가리고 하고 싶네요. 반갑습니다. 뭐 서명대에서 할 때가 제일 편한데 이 자리가 제일 부담되네요. 아 이거 기라성 같은 정치 밥을 끊임없이 드셨던 분들이 다 보고 있어서 참 부담됩니다. 마이크 좀 내릴게요. 침들까 싶었어. 우한 폐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도 왜 이렇게 나오셨어요? 뭔가 해볼 수 있을 거라, 뭔가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이 있을 거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장 우리의 뜻을 100%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면 나라 바르게 잡힐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 죄송해요, 저도 그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들어갑니다. 아직 정치권의 그 현란한 변화무쌍한 그런 계산들은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극기 국민들, 이거 3분만 해야 돼요? 태극기 국민들이 정치적인 전략 전술에 따라서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농객들이 하는 말들에 의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 명제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망해갑니다. 이들은 사람을 내세우면서 법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잡고서 법치를 짓밟은 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추종한다, 누군가를 따르겠다, 사람이 먼저다를 왜 복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국민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태극기 들었을 때, 대한문 때 영상 보니까 그때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눈물이 울컥울컥 납니다. 사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저 수천만의 태극기 중에 그 한 점의 자리가 자랑스러웠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수권 정당이 되리라 찰떡같이 믿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을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탄핵무효! 탄핵무효!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저 탄핵무효의 이 기준점, 그 기준점에 꿋꿋하게 딛고 있으면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에게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기준점에 맞춰서 거기에 줄을 섰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맞추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나의 뜻과 맞는 사람들이 결사체를 형성해서 전국의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탄핵은 불법이었다, 헌법을 위반했다, 그들이 국민들을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 7시간 최순실 태블릿 PC 이 거짓과 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국민의 귀를 가리고 그들은 그 속에 숨어서 멀쩡한 대통령만 제거하면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나누어 처먹겠다고 국민들을 사기친 놈들이 지금의 기득권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들을 바꾸지 못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결사체를 마련해서 전국으로 들어가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비정상입니다. 가장 최고의 모임 헌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장 기준점 기준법이 헌법 아닙니까? 그게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3년 이상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상 아닌 거 아시죠? 이러다가는 길어지겠네요. 마무리할게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각 전국에 가서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결사체를 형성하십시오. 그래서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 탄핵의 부당성의 기준점으로
정치인들이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십시오. 마지막 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차 위에 사는 고입니다. 사기 탈행! 불법 탈행! 원천 무효! 즉각 석방! 감사합니다. 네. 힘을 많이 튀겼어요. 태극기 사...